북한 아까 신수착 씨 얘기를 했었는데 신수착 씨 관련 화면 보고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. 북한이 통영의 딸 신숙자 씨가 이미 간염으로 사망했고 두 딸 오혜원, 규원 씨는 살아있으나 아버지인 오길남 씨를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유엔에 통보했습니다. 이는 신 씨의 행사를 확인해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국내외의 요구에 침묵하던 북한이 내놓은 첫 공식 반응이었습니다. 정부는 신 씨의 사망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외교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, 오길남 박사는 사망 발표를 덮는 건 북한의 상투적 수법이라고 밝혔습니다. 자, 신 차장 오랜만에 나오셨어요? 네. 어제 그 북한이 이제 신숙자 씨는 사망을 했다. 그리고 두 딸은 살아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, 그 사망했다는 사실 우리가 좀 사실로 좀 믿어도 되는 건가요? 일단은 그 생사를 확인하는 멘트로서는 이거밖에 없는 거죠.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북한 당국밖에 없는데, 어쨌든 당국이 사망했다고 하니까. 근데 우리가 여러 번 그 북한이 국제사회 또 남한에 거짓말하는 걸 알기 때문에, 실질적인 진실, 정말 사망했는지 어딘가에 살아있는지는 훗날 또 역사가 다른 기록을 하게 될지 모르죠. 예. 그 이제 신수작 씨 사건은 이제 좀 오래전 얘기여서 이제 뭐 잘 기억하시지 못하는 그 시청자들도 계실 것 같아서,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해서 북한을 가게 됐고 그 이후의 과정 같은 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. 참 그 드라마틱한 삶이었습니다. 통영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이제 학교를 마친 다음에, 그 당시 이제 독일에 우리 그 간호사, 광부 이런 분들이 돈 벌기 위해서 갔죠. 네. 신숙자 씨도 간호사로 독일에 갔다가 마침 거기에 유학을 와 있던 오길남 씨를 만나서 1975년에 결혼했습니다. 1985년에 오길남 박사가 그 북측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제 월북을 하게 되죠. 그래서 아마 10년은 좀 단란한 가정생활을 했을 것 같고, 그 과정에 혜원이, 규원이 두 딸을 낳았습니다. 근데 85년에 이 가족이 북한에 가보니까 듣던 거하고 다른 겁니다. 이 독재체제, 김일성 독재체제에 이제 김정일 후계자가 나온 그런 상황이었죠. 그런 상황에서 아,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판단을 하고, 오길남 박사만 혼자 86년에 넘어오고, 신숙자 씨와 둘 딸들은 북한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됐던 겁니다. 그 어제 보니까 거기 표현 중에 전처라는 표현을 썼어요. 그런 이유는 뭔가요? 의도가 있는 건가요? 그 어제 북한의 발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, 그, 오길남이라는 자가 자기 아내와 딸들을 북한에 버려놓고 자기가 나갔으면서 지금이야 찾자고 소동을 치는데, 이미 아내인 신숙자 씨는 죽었고, 그리고 딸들은 그 아버지를 보기 싫어한다. 그러니까 더 이상 찾지 마라. 이런 메시지입니다. 전처라는 표현도 아마 그런 그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 표현 같은데요. 그러니까, 당신이 버리고 간 그 여자를 왜 지금도 와이프라고 하느냐, 이런 내용이 들어있을 것 같고요. 근데 오길남 박사는 억울한 거죠. 자기가 내려와서 재혼을 한 것도 아니고, 또 신숙자 씨가 북한에서 재혼을 한 것 같은 흔적도 없는데 전처라는 표현을 쓴 것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그 둘 사이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이다, 이렇게 해석됩니다. 근데 북한이 이제 유엔에다가 이제 사망 관련 사실을 이제 통보를 한 거는 그동안 이제 국내 이제 뭐 인권단체를 포함을 해서 이제 유엔을 통해서 북한에 이 사망했는지 여부, 생사 여부를 알려달라는 건 요구에 대한 답변인 거죠? 그렇습니다. 이 답변 자체는 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북한이 그동안 뭐 국제사회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요구를 했지만 다 무시했었죠.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유엔의 이름으로 간 질문에 대해서 기간에 맞게, 60일이라는 기간에 맞게 답을 해온 것은 좀 이례적입니다. 그 답의 내용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좀 의문투성이긴 합니다만은, 네, 그런 점을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문제가 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슈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윤희상실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, 이번에 이 부인은 여기 대해서 코멘트는 안 하시고 계신 거죠, 가족들은? 네, 지금 아마 그 한국에 없는 것 같은데요. 한국에 있더라도 아마 코멘트 안 할 겁니다. 그리고 이미 그 작년 5월부터 이 신숙자 씨 송환운동이 벌어졌고요. 그 과정에서 윤희상 씨 이야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다, 이렇게 지금 뭐 법적인 내용을 하고 있는 거죠. 윤희상 씨 부인하고 그 가족은 지금 저희 딸은 지금 통영에 좀 거주하고 있고요. 이제 어제 그 일부분 기자가 잠깐 보기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정 코멘트를 하지 않다고 있답니다. 아마 시청자들께서 왜 윤희상 씨 얘기가 나오나 이렇게 말씀하셨던데, 그 오길남 씨 부부가 북한으로 입국하는 과정에 윤희상 씨가 권유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아무튼 그러면 이제 이 앞으로 이 신숙자 씨의 사망과 관련된 그 국제사회의 구출 노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끝이 될지 아니면은 새로운 시작이 될지는 그 우리가 하기에 따라 달린 것 같은데요. 일단은 그
ICNK, 금융운동 국제 이런 데는 신숙자 씨가 정말 사망했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내놔라. 그리고 전체 사망했다면 유고를 송환하라. 그리고 두 딸에 대해서는 제3국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만나게 해서 이번에 북한 당국이 내놓은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. 그 세 가지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예, 뭐 국내 단체를 포함을 해서 이제 국제 단체에서 신숙자 씨 이제 구출 노력이 많이 있었는데 만약 북한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좀 안타까운 소식이고요. 그 사망을 했다면 이와 관련된 자세한 그 정보라든가 이런 걸 가족은 물론 저 당국에도 제공하는 게 정상적인 도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.